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. 안타깝게도 자금을 지원받아 청년들이 직접 창업했던 점포들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5월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 문을 연 청년 창업 공간 청춘 웃장입니다. 14개 점포로 시작했지만 절반인 7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월 임대료 12,000원만 내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손님이 줄어들면서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. 여기는 거기다가 웃장이고 잘 안 알려져 있고 굳이 여기 대학생들도 대학까지도 오면 되지 굳이 여기로 오지. 청춘 웃장의 실패는 준비 부족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. 청년 창업자 14명 중 창업 교육을 이수해 최대 2,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는 일정에 쫓겨 개장 3개월 전에 인원이 확정된 데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.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제한 나이를 넘긴 창업자를 청년 점포에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. 사업적 급하게 또 추진되었던 점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세부적 역할들을 보내서 분업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. 약간 미루기 형식이 약간 조금 더 있다 보니까. 전라남도가 빈 점포를 채우기 위해 다시 청년 모집에 나섰지만 활력을 되찾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